우럭, 정식 명칭 조피볼락은 쏨뱅이목 양볼락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며 우리나라의 전 연안과 일본의 북해도 이남 및 중국의 북부 연안에 분포한다. 초심 10m에서 100m 사이인 연안의 암초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수온이 낮아지는 가을과 겨울에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여 월동하는 계절 회유를 한다. 몸 길이는 보통 40cm 정도이지만 최대 수명이 18년 정도로 제법 긴 편이라 그보다 더 큰 개체도 종종 발견되기도 하며 기록된 최대 크기의 우럭은 몸 길이 60cm에 무게 3kg에 이른다. 다산어보, 우이어보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어류 전문서 중 하나인 버너즈에서는 지금의 우럭을 울억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럭어의 한자는 막힐 울, 물을 억, 물고기어를 사용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한자가 답답하고 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억울하다의 억울과 똑같은 한자이다. 이름에 대한 명확한 유래는 아니지만 우럭의 생긴 모습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답답하고 불만이 가득한 고집쟁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모습을 본따 우럭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후에 우럭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왕왕 우럭다, 우럭아 왜 우럭, 억울해서 우럭과 같은 말장난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저 실었기만한 농담이 아니라 제법 일리 있는 의미가 담긴 언어유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연산 우럭의 경우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이 제철이며 3월에서 5월 사이엔 산란으로 인해 살과 영양분이 빠짐으로 맛이 떨어진다. 광어에 이어서 양식으로 나오는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어종으로 전국 어느 횟집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선 자체의 맛이 매우 좋은 편이라 회, 찜, 구이, 매운탕 등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되고 있다. 8회로 즐기는 우럭은 그 자체로도 맛이 있지만 비슷한 가격대인 광어에 비해 살수율이 적기 때문에 회를 뜨고 나서의 가성비가 다소 아쉬운 편이다. 그러나 우럭의 진가는 회를 뜨고 남은 부위로 처덜 매운탕을 끓였을 때 나타난다. 매운탕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끓였을 때 사기적인 수준의 감칠맛을 자랑하는데 그 맛이 매우 뛰어나서 바닷물고기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고 인물매운탕의 본자인 쏘가리와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우럭은 백숙을 끓여 먹을 만큼 영양분이 풍부해서 바다의 보양식으로도 불린다. 필수 지방산과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피로가 많은 어른들에게도 좋다. 특히 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2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어서 간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담으로 우럭이란 이름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조피볼락 외에도 다양한 생물에게 쓰이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럭조개인데 우럭목, 우럭과, 우럭종에 속하는 족보부터 이름까지 우럭이란 명칭이 딱 맞아떨어지는 조개다. 우럭조개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조개 중에 하나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하며 조개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매우 뛰어난 조개 중에 하나다. 반면에 우럭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생선 중에선 생태계 교란종으로 악명 높은 두 생선이 있는데 파랑볼 우럭과 흰잎 우럭이란 생선으로 각각 블루길과 베스로 불린다. 이 두 생선 역시 이름만 우럭일 뿐 우리가 아는 우럭과는 전혀 다른 종이며 생태계 교란종으로서 우리나라 민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아주 나쁜 물고기다. 다만 우럭이란 이름이 들어가서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요리한다면 꽤 훌륭한 맛이 난다고 한다.